저작권. 빨래를 맡기러 가고 있습니다. 여기 빨래. 커피도 팔고 빨래도 파는. 헬로. 제. 야. 오케이. 땡큐. Your name? Name. 빨래를 맡겼고 4시간이면 빨래가 된다고 해서 밥 먹으러 반미. 그리 어차피 안 탈 건데 뭐. 차 여기잖아. 아닌가? 여긴데 여기? 아니야, 거기 다른 데잖아. 따로 따로 오는 거 아니야? 아, 반미, 반미. 계란이라? 어, 아니 같이 나오는 거지. 이렇게 나, 이렇게 따로. 이건 못 참지. 가다가 호갱을 당해서 커피를 주고. 여기는 테이크아웃이 아니라 테이크어웨이. 이거 만 원 아닌데. 엄청 아니지. 500원 안 돼도 돼. 500원. 자, 주문한 커피가 나오고 있습니다. 페트 맞아? 망했어요. 아, 너무 센데? 이거 맛이? 맛있어? 어? 어제 마사지를 받았는데 아무리 봐도 가격이 여기만큼 싼 데가 없는 것 같아. 지금 어제 스쿠터를 거의 사우나 같은 데서 또 거의 우리 어제 2시간 탔냐? 3시간? 어, 3시간 탔더니 엄청 뭉쳤어요 또. 그리고 또 여기를 막 돌아다니고 뭐 이것저것 사러 다니고 막 그랬더니 다리도 뭉치고 몸도 뭉치고 뻐근해가지고. 마사지 받으러 와서 죽으려고 하는 교진이. 오늘은 떼꾸정물 안 나오냐? 어제 진짜 떼꾸정물이었어? 어제랑 똑같이 30% 할인을 받아서. 오케이. 자, 마사지 끝났고 이제 빨래 찾고 호텔을 옮기면 될 것 같아. 아, 빨래방에 맡겼던 빨래를 찾았고 이제 밥을 먹던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만두 싫다, 분짜 싫다, 반미 싫다. 그럼 먹을 게 없어. 그 노란 거. 아, 그래패치를 불러서 롯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5성. 아, 드디어 호텔을 옮겨서 롯데 호텔.
오늘은 여기서 수영장에서 놀다가 내일 집에 갈 거예요. 와, 여기 다 보이는구나. 전망이 되게 좋네. 그래서 여기 많이 오나 보다. 길 가다가 아 진짜 죽을 것 같다. 배고파가지고. We are seated. Thank you. 아 몰라. 로컬 맛을 즐겨야 돼. Sic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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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0? 4,000원? 4,300원. Hi. 아니, 치킨이다. 치킨이야? 어. 치킨이야? 아, 뭐야, 치킨. How old? 15? 15? 15살 친구들이 꼬치를 먹는데 안 덥나? 안 덥나 근데? 아, 호텔이라서 그래? 아 위층이라 그랬던 거다. 날씨도 흐리네요. 아까보다 흐려졌어. 비 올 것 같아 아까. 아니 저쪽은 해가 나잖아. 저쪽은 해가 떠 있는데 이쪽은 지금 스콜 비가 내요 지금. 와. 실내로 가야지 뭐. 실내 수영장으로. 그렇지 두 개 있으니까 다행이다. 여기에 이렇게 전망이 35층에서 그리고 화장실이네. 아무도 없어. 아니 아직 여행을 많이 안 오나 봐. 그지 사람이 없어. 아무튼 전망은 좋네. 여기 35층에 있어가지고 호텔 수영장에서 이렇게 쭉 하노이 시내를 내려다볼 수 있는. 왜 아무도 없지? 구겨졌어. 온땅에 구겨져 있어. 소라개 같은데 이게? 동그라미가 이게 소라 껍질 같고 이거 막 소라개가 이제 막 나오려고 하는 약간 그런 느낌? 어? 좀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도 좀 괜찮아. 시끌벅적해야 되는데 너무 없네. 야 사람이 또 없으니까 또 재미가 없구나. 지금 퇴근 시간이 다 돼가지고 차가 많이 막히고 있어요. 여기가 중심각? 신시가지 중심부 쪽인데 차가 엄청 많네. 수영 마치고 저녁 먹으러 롯데마트? 아 롯데 백화점 푸드코트? 여기가 싸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종업원들이 좀 일을 하기 싫어하네. 이게 사람이 그래도 우리가 스쿠터 타러 가거나 뭐 운동하러 가면 좀 사람들이 있어야 좀 재미가 있는데 아무도 없으면 재미없는 것처럼 수영장도 똑같은 것 같아. 사람이 너무 많아도 놀기 힘든데 아예 없으니까 재미가 없네. 이게 모든 스포츠가 비슷한 것 같아. 아 이게 아까 메뉴에 4개가 그려져 있었는데 2개 나왔어. 종업원이 2개라고 얘기는 하긴 했어. 19,000원이 두 개 메뉴네. 근데 19,000원이니까 1,900원. 한 개 800원이네 만두 하나. 먹을까요? 그거 그냥 채 그럼 패스. 파인애플. 아 캐럿. 아 오이 안 먹을래. 자 소스 듬뿍 찍어서. 이거요? 어 그것도 있고 그거 앞에 것도 있고. 이게 야씨 너 이거 만두 거잖아. 아. 나쁘지 않네 이거. 그지 이거 형 밥 이거는 있어요? 밥 먹어봤어? 어 볶음밥. 볶음밥은 야채인가? 어 고기였는데 샐러드 고기. 아 어, 고기네. 한국은 밥이 쫀득쫀득해서 저런 사람 있잖아요. 동남아는 이렇게 그렇죠? 흩어지는 밥이야. 아, 쌀이 쌀 자체가 국물 아니야? 똠양꿍 국물 같은데? 내가 봤을 때 똠양꿍을 안 먹어봐서 모르겠구나 규진이가.
탑 오브 하노이 65층? 65층에 탑 오브 하노이 오면 이렇게 돼 있구나. 벌써 만석이야? 웨이팅 있어? 아하. 아, 68층. 층수로는 65층에 있고. 탑 이제 올라가는 탑 오브 뭐 아무튼 전망대에 와서 라이브 공연을 하고 오늘 풀부킹이네요. 좌석이 그래서 좌석이 없어가지고 구석탱이 찌그러져 있는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야경 촬영하기엔 좀 안 좋아서 아무튼 조금 여기서 있다가 내려가야 되겠어요. 오늘 풀부킹이라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. 여기 오니까 사람이 많네. 수영장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일로 왔네. 그러니까 오늘 3일차 베트남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무리 시키려고 그래. 바이바이. 와 진짜 얼마나 붙이는지. 롯데 호텔 주식. 여기 쌀국수가 맛있다 그래가지고 처음 먹어요. 무슨 주스지? 생후르츠. 아 생후르츠? 네. 어때? 시원합니다. 맛이 많이 시원해. 맛이 시원하다는 게 맞아. 아 맞아 맞아. 맛이 시원해. 이따가 태풍 때문에 비 온다 그러니까 어디 나가지도 못해. 어 이 안에서 생활을 해야 돼. 왜? 어? 착용감이? 와 이거 항상 말. 벌써 베트남 사람 됐네. 노동자 배달 가야 되겠네. 어, 편한데 여기? 어, 편하긴 편하네. 54만 9천 동짜리. 오 지구방위대 수준. 이거 써야 돼. 아깝고 봐. 아 그렇지 가격이. 어 이게 훨씬. 베트남도 비슷하네. 학교 끝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학부모들이 이렇게 아이들 데리러 바이크를 끌고 오는, 우린 차를 끌고 오는데. 와, 집에 가야 되는데 이게 뭔 일이고? 왜 이렇게 사람 많아? 무슨 일이야 이거? 왜? 어 집에 가야 되는데 이거 뭔 일이야? 이제 끝났다. 인천 가서 뭐 먹지? 인천 가세요? 그 칼국수 먹죠? 해물 칼국수.